안녕하세요. 정책에서 정책이 되기 위한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의 과제라는 의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김득준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습니다. 더하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더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무언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채워야 될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본 50플러스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에게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50플러스 세대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이슈 또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 높은 의제를 직접 발굴해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의 목적은 여기서 보는 것들처럼 연구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연구되어야 되느냐라고 한것 또한 연구의 목적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어떤 이슈 또는 의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슈나 또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의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에 관련된 연구나 또는 이슈 혹은 관련된 의제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마 50플러스 당사자 연구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요, 아마 제가 보니까 지정 주제라고 하는 것들과 아마 자유 주제,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의제를 좀 한번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볼 주제들을 좀 던져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사자가 과연 분명한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그 연구들을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가진 고민이 과연 당사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또는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놓고 본다면 일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계 있거나 또는 관계한 사람이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일과 사건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일과 사건의 대상에 있어서는 자분이 어떤 정책일 필요들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공모 분야가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정 주제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이슈가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유 주제는 자기 삶, 그리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체감도 높은 의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50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 주제에 해당하는 자기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이러한 보탬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의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원하고 있는가 또는 지원하고 있는가 이건데요.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원은 막연히 정말로 지극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실제로 어떤 보상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는 걸 해도요,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연구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어떠한 보상 체제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50 플러스 세대의 연구 결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사자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 체제 또는 사후 관리 방안들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제가 보게 된 건데요.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뭐 지원, 뭐 공부 주제, 뭐 내용,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꾸면 좀더 좋겠다. 일종의 보상도 될수 있겠다고 느꼈던 것이 이 지원금 부분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아, 연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왠지 지원금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거라도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꿔주면 이 당사자,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는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또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부합되는 정말로 어울리는 연구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이 연구가 좀잘될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보탬이 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외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연구를 위한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경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누구나 표현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인 건 분명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건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플러스 당사자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이거에 어울릴 수 있는 연구를 위한 글쓰기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구에 앞서서 연구 설계와 관련된 거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목차를 설정하는 방법, 연구의 전체적인 틀, 이 목차 설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차를 좀 설정하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ICT 기술이라고 할까요? 개요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또는 기초 교육을 통해서요, 어떠한 틀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는 사전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한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사전 기초 교육도 아마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이고 이것이 하나의 산물일 것 같은데요. 연구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상화해서 연구 관리가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따라서 아마 재단에 맞는 어떤 이런 일지 체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정책 제안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구 공모가 되어 있고요. 관심을 끈게 그때 빨갛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정책을 제안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는 보상의 일환으로서요. 이런 결과물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뭐 국민 생각함 같은 데에서 정책적으로 재원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훌륭한 보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이거 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하나의 방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바를 정자에다가요, 뭐 칠복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르다고 하는 것, 지금 저 바를 정자를 살펴보면 이 발지자하고 한일자 위에 있는 건데요. 즉, 사람들이 막 걸어서 어떤 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성을 점령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성을 점령하려면 명분이 내가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건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우리가 정자가 만들어졌고요. 이 책자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죽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가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때리는 거, 이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정책에 대한 설명은 드렸는데요. 좀 이제 발치자에 한일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책은 이 주간이라고 하죠. 대나무에다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적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책자를 만들었었죠. 이게 하나가 다 완결이 되면 이렇게 묶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초반에 50플러스 당사자 연구가 정책에서 시작해서 정책으로 가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된 거지만 이 결과물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늘상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책, 훌륭한 결과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